그러면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온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먹었어요? 네! 얼마큼 많이, 얼마큼 많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밥도 먹었겠다, 우리. 이제 소화를 해야 되잖아. 어라이어티하게 게임을 할 건데, 이름하여 바로 내 친구 카라와 함께하는 명랑 언정회! 우정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던 공소풍의 하이라이트 카라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 그냥 편히 가세요. 편히 가. 제가 빨리 나가서 빨리 들어왔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 살짝의 문제가 있어서 꼴등을 하고 말았죠. 자, 지금까지 어떤 방송사도 하지 못한 이런 군대 유격 같은 게임. 와! 감사합니다. MTV 인정이에요. 이런 초 스펙터클. 그렇죠. 정말 판타스틱한 이런 게임. 뭐라 할지 하고. 등수가 정해졌잖아요, 우리. 네. 등수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다음 코너는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야, 넌 뭐하러 가냐?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오~ 자, 그러면은 1등이 자기 원하는 데 먼저 뽑는 거예요. 1등이 우선 김씨예요, 근데. 네. 골라주세요. 나처럼. 자, 그리고 이제 승현씨. 네. 1등. 보라색. 네. 오케이. 니코. 네. 좋아하는 색. 주황색. 지영씨. 네. 오케이. 쿨하니까. 쿨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네. 어딘지. 자, 우선, 지영씨는 자연관찰로. 어떤데요? 건강지압로. 건강지압로. 좋습니다. 작물학습. 작물학습고. 꽃과 바람의 정원. 물레바늘 원무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재밌게 놀 거니까 마지막으로 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속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진 우리들. 마지막으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는 작물학습포 알 수 없어요. 공소풍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던 승현 언니와 친구들. 너 뭐 있지? 뭐 있지? 나 할 수 한 거 그냥 빨리 믹서기 소리? 아, 믹서기 소리 하겠습니다. 믹서기 소리예요. 이야, 좋다. 창피하게. 내 골룸이랑 퀄리티가 비슷한데. 보여줘! 근데 이게, 아, 진짜 비슷해. 그래서 결국, 했을까요? 그게 클로버예요? 클로버 아니에요? 네, 클로버.
우리에게 행운이 오기를. 여기에요, 여기. 여기 우리의 쉼터. 쉼터. 오, 원두. 이게 원두막? 와. 하라 언니와 친구들은 시원한 원두막에서 오늘 봄 소풍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우리 김밥이랑 진짜 김밥을 1등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 김밥 1등 하는 거. 입이 잘못된 거야, 먹어본 사람. MC가 이상한 거야. MC 잘라야 돼. 이런 MTV, 이런 메타프렌드를 통해 서로 이렇게 공감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생긴다는 그런 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빠진다. 저 지영이와 친구들은 뭘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와! 와! 벌레다 벌레. 뭐예요? 매미? 아니 뭐 빠져나간 것 같아. 잠자리 유충. 뭐? 신기해. 이게 껍데기예요? 빠져나갔잖아 안에서. 잠자리 유충인가? 우와! 이거 먹어봐. 단백질 많아서 힘 세죠 이거 먹으면. 응, 혼자 드세요. 제 선물이야, 이거. 아, 싫어. 다 선물이야. 잠깐만, 저. 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한발 오빠한테 놀려줘야겠다. 누가? 이러면서. 완전 놀랄 거야. 우리 추억에 남게,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 딱 찍고 가요. 오케이. 좋았어. 나 핸드폰. 자, 앉아, 우리 얘들아.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앉아. 자연도 알겠어. 관찰하고, 추억을 기념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나, 둘, 셋! Can I meet a friend? 아,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한 봄 소풍을 해서 다들 기분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괜찮았죠, 오늘?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농촌 테마파크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영이 진짜 자연과 함께 했어요. 네. 예쁜 벌레를 잡아줬어요. 오빠가. 누가? 오빠가요. 경현 오빠가. 네. 한번 볼래요? 벌레? 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날아갈 거예요. 진짜 너무 이뻐요. 뭐야? 아니 가둬. 계속 가둬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하시면은 우승팀의 팀원들은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또 우승팀의 팀장은 또 다른 팀의 멤버를 팀원을 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회 미션 봄 소풍의 우승팀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진, 이슬기, 이동규, 한승현 팀!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은 미션들과 점점 재밌는 미션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좀 힘들긴 했지만 근데 즐겁긴 즐거웠잖아요. 다 같이 친해지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카라 멤버들 각자 오늘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친구들을 새로 사귀어서 이렇게 막 봄소풍하고 게임도 하고 이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니콘 씨? 게임할 때보다 서로 얘기할 시간이 있었을 때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서로도 친해지는 것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친해져서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요. 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아 잘해. 다들 지금 감동받았어 지금. 아이고. 네. 네 일단 너무 고맙고요. 또 매회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예. 친구들을 만났는데 앞으로도 있을 일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 너무 즐겁게 보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아. 자, 진짜 다들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아쉽죠, 다들. 아쉽지만 뭐야, 카라들은 별로 안 아쉬워하는데. 자, 카라의 메타 프렌즈.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끝내도록 할 거예요.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네. 하나 둘 셋만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하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봐요 안녕.
친구들아, 굉장히 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인간 밥귤이로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 고마워. 다음에 때 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봐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말도 안 되는 개인기에도 격한 반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즐거웠어요.